중국어에서 최상급은 쯔위를 쓰지만 그것 외에도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의 최상급 표현인 더 이상 뭐뭐할 수 없다, 더 이상 예쁠 수 없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더 이상 적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예쁘다, 가장 적합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짜이 什么什么不过了가 있습니다. 짜이 好不过了。再合适不过了，没有 버전으로 쓰기도 합니다. 再好没有了，再合适没有了。또 하나의 버전은 不能再好了，不能再合适了。더 이상 뭐뭐할 수 없다. 가장 뭐뭐하다. 러는 강조의 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奋斗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 你知道吗? 전신 나나四合院做过洞房再合适不过了一个月才600块钱 너 아니? 우리가 우선 그 四合院을 잠시 지내는 곳으로 삼는 거는 더 이상 적합할 수가 없어. 한 달에 겨우 600원밖에 안 하잖아. 四合院은 북경의 전통 가옥이지요. 예전에는 한 가구가 한 울타리 안에 여러 건물을 다 썼지만 해방 이후로는 한 울타리 안에 한채한 채를 여러 가구가 쓰기 때문에 좀 우리식으로는 약간 달동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니면 최소한 연립주택 정도의 느낌입니다. 咱们先拿那四合院做过渡房再合适不过了，一个月才600块钱。咱们结婚吧，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 我觉得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由 누구 来 동사 주어 강조죠. 제 생각에 당신이 우리 이 술의 전 세계 모델을 맡아주시면 더 이상 적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代言人 홍보대사 모델 이런 뜻이지요. 我觉得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我觉得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我觉得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我觉得。 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我觉得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我觉得由您来做我们这款酒的全球代言人，再合适不过了。小爸爸에 나온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를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요. 但是我个人认为呀。 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 우리한테 여러 형태의 묘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신의 신분으로는 令尊 춘부장 당신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곳을 고른다면 더 이상 적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但是我个人认为啊，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你看。 但是我个人认为啊，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你看，但是我个人认为啊，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你看，但是我个人认为啊，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你看，但是我个人认为啊。 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你看，但是我个人认为啊，
以您的身份为令尊挑选这里再合适不过了。你看啊，婚姻保卫战에나오는문장을보겠습니다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나는당신한테는관심이없어나는오직乐乐한테만관심이있어乐乐는어떻게지내乐乐乐乐를묻는거야乐乐好着呢乐乐는잘있지好的不能再好了어느정도로잘있냐면더이상잘있을수없을만큼더이상좋을수없을만큼잘있어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我不关心你我只关心乐乐乐乐怎么样了乐乐乐乐好着呢好的不能再好了